2020년 김가은 선수의 다시 쓰는 프로필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할 건데요. 네. 혹시 어떤 컨텐츠인지 감이 오시나요? 아니요. 제 프로필을 적는 것 같긴 한데 열심히 네. 해보겠습니다. 다시 2009년 신인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프로필을 본인이 직접 작성해 주시는 겁니다. 아, 저의 근황이요? 네. 저의 근황은 네, 재활을 하고 있고요. 이번 시즌 안으로 코트 복귀하는 게 목표로 네, 열심히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자로 쓰라고 하셨죠? 썼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지어주셨고요. 네, 가는 아름다울 가짜에 은은 언덕 은자라고 좀 많이 사람들이 안 쓰는 은자인데 아름다운 언덕에 제가 말띠라서 거기서 이렇게 잘 뛰어 아름답게 놀라고 부모님이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런 걸로. 오케이. 그렇죠. 저는 어쨌든 신입생 때부터 쭉 KBS 타즈에 있었는데 구단에 대한 자부심도 굉장히 높고 저희 팀에 대한 애착도 개인적으로 되게 저는 많기 때문에 명문 구단이라 생각합니다. 네, 1996년 3월 17일 응원호 제가 올해 응원호 한번 바꿔봤거든요. 중 아, 제가 원래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번호를 13번을 쓰다가 제가 계속 예, 부상이 있고 몇 년 동안 다치다 보니까 한번 올해는 변화를 줘보려고 바꿔봤는데 아직 게임 한 번도 못 해봤네요, 이번으로. 자, 내려 마시기. 한 1, 2년 전부터 보이차를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됐는데 맛을 보니까 향도 되게 좋고 이게 차를 이렇게 내리면서 마실 때 그런 심신적으로 이렇게 안정이 되고 되게 좋다고 해서 여러 가지 되게 따뜻한 차가 몸에 되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관심을 갖고 내려 마시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뭐 유나 언니랑 뭐 성령이랑 민정이랑 뭐 희진 언니 막 다 같이 와서 마시기도 했거든요. 근데 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쿠키 되게 되게 좋아해 선수들한테 만들어서 좋아해줬던 쿠키가 커피 향이 나는 쿠키인데 커피 콩 쿠키라고요. 만들어주니까 다 너무 맛있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초등학교 스카우트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공부로 무언가를 했을 것 같은데 이거 외에는 생각을 거의 안 해봐서 보시다시피 초, 중, 고등학교 내내 농구만 했다 보니까 다른 걸 하고 싶죠. 너무 약간 우물한 개구리 같다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고 좀 한 길만 파는 게 장단점이 있듯이 되게 생각을 해보긴 해봤는데 해보고 싶기도 해요. 슬럼프가 왔을 때 저 다른 생각 하는 것 같아요. 막 그거에 막 너무 빠져있으면 더 막 못 태어나는 타입이라서 약간 그거에 대해 좀 생각을 비우고 다시 좀 새로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좀 하는 게 저는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번 시즌 목표는 선수 생활 목표 앞으로 안 아프고 선수 생활 마치기 하기. 가장 힘이 되는 사람은요, 제가 힘든 일이 되게 많을 때마다 제 옆에 항상 있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같은 팀원의 신성년 선수가 저에게 되게 많은 도움이 되고요. 박지현 트레이너 선생님도 저에게 되게 엄청나게 부상이 있을 때마다 되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심적으로도 되게 정신적으로도 저에게 너무 고마운 사람들인 것 같아요. 혈액형은 O형이고요. MBTI를 ISTP였나? 저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좀 안 좋은 걸 사람들이 저한테 막 얘기하기 때문에 엉뚱하다 보다 약간 화를 잘 낼 때 막 그랬었는데 다혈질 같이 막 얘기하면 언니야 막 이런 식으로 언니 정말 언니 같다고 막 약간 네, 저는 아주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어때요? 김민정 선수가 막 얘기하다가 언니는 이렇게 대외적으로 나 웃긴데 뒤에서 저희들끼리는 엄청 웃기다 해서 은둔형 개그맨이라고
별명 어렸을 때 뭐였지? 네, 저 이름이 약간 그래서 안땡이 가시기 가시기 가시기가 사투리로 감이래요. 가시기 가시기 하면서 여기 팀에 들어와서 언니들이 어렸을 때 되게 약간 전문으로 불렀던 것 같아요. 딱 한 명이에요? 네. 고민 안 하고 바로 좋겠습니다. 네. 아까 김민정 선수를 되게 많이 응원하셨는데 민주야 미안해. 아니 한 분이라고 한 명이라고 얘기해서 민정이도 써도 되나요? 하고 민정 이렇게 놔줘야지. 아무래도 너무 착해요. 성령이랑 민정이는 이게 되게 마음씀이나 이런 성격도 너무 좋고 제가 힘들 때 되게 저에게 위로랑 의지를 많이 해줬던 친구들이라서 쉬는 날도 맨날 항상 이렇게 같이 보내면서 즐겁게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시청한 유튜브는 KB 농구 국민방송이라 해야 되나? 쿠키 만들기 영상이랑 재테크 영상을 되게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 원래 알고리즘이 이렇게 하나 보면 계속 이렇게 연결돼서 뜨잖아요. 그래서 계속 보게 됐고 쿠키 만들기도 한번 우연히 빵을 보다 보니까 무수하게 많은 맛있는 빵과 쿠키가 나오길래 캠핑이요. 혼라 게임하기? 요즘 이렇게 쉬는 날 캠핑은 솔직히 좀 마음 먹고 가는 이렇게 하루 정도나 짧게 쉬는 날은 방에서 같이 이렇게 맛있는 거 사서 같이 먹으면서 게임하고 내기하고 네 같이 영화도 보고 여기서 노는 것 같아요. 아 저기 양평에 저희 팀 선생님이 캠핑장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가서 아 청주 빵집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듀레 베이커리라고 소금빵이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거기 추천합니다. 이거를 엄청 고민하다가 지웠다 썼다 안 쓸까 하다 했었는데 노래방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되게 자주 못 갔어요. 물론 가면 한 번씩 부르는 노래는 잘 부르진 않지만 그냥 쓸게요. 이렇게 말이 많지도 딱히 이렇게 정해놓고 듣진 않고 그때 기분에 따라서 저 좀 신나는 걸 많이 듣는 타입 같아요. 저는 약간 마이크를 집에 안 놓는 타입 같아요. 솔직하게? 이거 제가 되게 평소에는 좀 무표정하고 말이 없어서 그러는데 저는 좀 애교가 많은 것 같아요. 민망하지? 제가 꼽은 인생 경기요? 성주체육관에서 3점을 좀 많이 넣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어머 스틸도 했네? 엄청 잘했다. 와 잘난다. 아, 이때는 좀 네, 슛감이 좋아서 처음에 자신감 있게 던졌는데 첫 슛이 들어가다 보니까 더 다음에는 과감하게 던진 감이 좋았던 날 같았는데 아, 저는 코너 180도 슛이 제일 좋아하는 포지션? 네. 저는 약간 표정이 경기할 때는 좀 많이 없는 편이라서 이때 약간 지나보면 아, 저때 좀 웃을 걸, 좀 그런 걸 할 거라는 너무 여유가 없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저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부상이 저때도 좀 있었었다가 마지막에 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린 거라서 제가 이렇게 아플 때 도움을 받았던 선생님이랑 이렇게 그런 감사한 걸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날 마침 3점 슛을 많이 봐서 인터뷰를 하게 되는 바람에 그런 자리에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시즌 끝나기 전에 한 번은 인터뷰를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좀 마음이 편한 경기긴 했는데 그래도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인터뷰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되게 감사하다 생각했고 아 처음에는 되게 제 프로필 작성한다고 해서 어떡하지 마 이랬는데 막상 제 얘기를 해서 그런지 좀 재밌게 되게 보냈고 네,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청주팬 여러분들 저희 KB스타즈 지금 다시 1위 차지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있고요. 브레이크 타임 때 잘 선수들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시 이제 2라운드에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게요. 저도 저야 빨리 마치고 좋은 모습으로 복귀할 테니까 좀 기다려주시고요. 얼른 코로나가 끝나서 코트에서 만날 수 있는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